제가 이거 왜 샀냐면 귀여워서 샀어요. 이게 편의점에 딱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안 사겠어. 엄청 말랑말랑해. 아, 도라에몽 모양이네. 어, 귀엽지? 이게 머리, 나 머리부터. 그냥 떡빵. 특별한 맛은 없어요, 사실. 근데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운 맛에. 이거는 제가, 저도 그 가끔 사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귀여운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를 가끔 먹어야겠더라고. 그리고 대만 편의점 빵이 엄청 잘 돼 있거든. 그래서 나도 대만에서 편의점 빵 엄청 많이 먹었거든. 다음은 제가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많이 먹던 건데, 우선은 구미. 이거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구미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어. 이게 3종 세트로 제가 사왔어요. 이거 아몬드 맛이고, 이게 약간 딸기. 이거는 포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저도 이거 한국에서 팔아가지고, 고3 때 많이 먹었어. 그래? 이게 먹을 때 소리가 안 나가려고, 독서실에서 많이 먹었어. 그게 꿀팁이래요. 고3들은 이거를. 난 이게 너무 좋은 게, 난 원래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이게, 나 젤리도 좋아해. 둘이 합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대만에서 엄청 저렴하거든? 1,500원. 한국에서 2,500원. 한국에도 팔아, 근데? 편의점에 다 팔아. 이거 확실히 대만에 내가 사오길 잘했다, 그치? 이건 다크, 이건 밀크 초콜릿이고. 그럼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이거는 그럼 독서실에서 못 먹는 젤리인 거야? 못 먹지. 이거는, 근데 아몬드 초콜릿은 다른 데도 많잖아. 이건 다크 초콜릿이야.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다크라서 막 엄청 달진 않아. 근데 세 가지 맛이 진짜 다 다르다? 난 솔직히 다 좋은데, 이 보라색이 제일 좋고, 그리고 뭔가 이건 구미니까 확실히 젤리가 있는 게 나는 더 추천. 그리고 또 내가 또 좋아하는 게 있어. 저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이거. 이게 대만에서 엄청 유명한 과자잖아. 이게 약간 홈런볼 같은 건데, 그 홈런볼보다 이게 좀 더 바삭바삭해. 이거 딸기 맛인데. 이런 초코맛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양이 많지. 양이 많아. 보여줘봐. 양이 엄청 꽉 차 있어요. 이게 얼마 정도인데? 이거는 1,200-1,300원? 이거 안에 초코가 엄청 가득해 있어. 바삭하네. 그치? 홈런볼을 에어프라이거에 돌린 맛. 맞아, 그치? 맞아. 나 이 과자를 제일 좋아했어. 이거 에그롤 과자거든? 이거 알아? 이거 대만이 에그롤이 유명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엄청 얇아. 먹어봐. 안에 아무것도 없네.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에그롤이야. 약간 자극적이지 않지? 엄청 부드러워. 이거 맛있다. 그치? 이거 약간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어른들이 이거 엄청 유명한 초코 과자예요. 이게 엄청 초코야. 완전 초코 그 자체예요. 내가 한 입 먹어볼게. 엄청 달아. 그치? 근데 맛있어요. 완전 초코를 원하시면은 난 이걸 먹는 걸 추천해. 이것도 무슨 롤이에요. 저는 이 브랜드를 또 좋아하는데 제가 대만에 있는 과자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 브랜드가 좋더라고. 이 위에 이 브랜드 과자가 다 맛있어. 이게 진짜 꽉 차 있어. 진짜 꽉 차 있네. 어때? 진짜 꽉 차 있어요. 원래 과자들이 이렇게 꽉 차있지 않잖아. 이거 꽉 차있는 게 엄청 부드러워. 향이 확 나, 딸기 향이. 이게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그래? 그거면 씹으면은 과자 맛밖에 안 나. 안에가 없어? 내용물이 없어. 근데 이거는 내용물이 많아, 맛있어요. 이거. 이것도 대만의 약간 국민 과자거든? 이거는 아몬드? 약간 완전 이렇게 생긴 과자거든요? 손님 먹어봐. 안에 땅콩, 아 땅콩 맛이구나. 맛있어요, 고소해요. 사실 나는 자극적인 걸 더 좋아하는데 가끔 아닐 때는 이런 걸 먹어. 마지막으로 뚜르릉 도라에몽 면바오. 제가 이거 왜 샀냐면 귀여워서 샀어요.
이게 편의점에 딱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안 사겠어. 엄청 말랑말랑해. 아, 도라에몽 모양이네. 어, 귀엽지? 이게 머리, 나 머리 보자. 그냥 떡빵. 특별한 맛은 없어요, 사실. 근데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운 맛에. 이거는 제가, 저도 그 가끔 사 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귀여운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를 가끔 먹어야겠더라고. 그리고 대만 편의점 빵이 엄청 잘 돼 있거든. 그래서 나도 대만에서 편의점 빵 엄청 많이 먹었거든. 저의 추천템들을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만 사왔거든요. 저의 동생이랑 한번 대만의 제 추천템을 먹어봤어요. 오늘 대만 과자를 처음 먹어본 소감이 어때요? 다 한국 맛이랑 비슷하면서 약간씩 다른데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뭐가 제일 너의 1, 2, 3등만 뽑아보자. 어, 어떤 맛? 오리지널. 오리지널. 이게 진짜 맛있었어. 어, 의외인데? 어, 의외인데? 이 에그롤? 저는 약간 옛날 같은 맛을 좋아해요. 고소한 맛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럼 3등. 망고 젤리. 아, 맞다. 너가 이거 좋아한다고 그랬지. 망고 젤리는. 근데 망고 젤리가 원래 1등이었잖아. 근데 이게 3등으로 밀려났잖아. 대만 과자를 먹어보니까 대만에 가고 싶지. 가고 싶어요. 대만에 얘가 한 번도 안 와봤어요. 다음에는 저랑 대만 여행을 가서 이런 과자 말고 현지 음식을 한번 내가 다 소개해줄게. 좋아요. 근데 막 가서 개구리 이런 거 먹고 하는데 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샤츠 워건 메이메 이치 취 타이완 더화 워지에서 헌 트어비에 더 동시 개구리 그러니까 오리 머리 그리고 제가 닭 불알도 최근에 먹었고 오늘 저희 동생이 첫 출연을 했는데 되게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희 동생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